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내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.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하고 체코에서 중부 유럽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오후에 출국합니다.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입니다. 기후변화 총회에는 미국과 중국, 러시아 등 140여 개 나라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논의합니다. 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서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.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녹색 기후 기금 기여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 기후변화 협약 총회를 마친 뒤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해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. 최근 발생한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박 대통령은 이어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와 헝가리, 폴란드, 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 4개 나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을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. 박 대통령은 한 비세그라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음 달 5일에 귀국합니다. SBS 정준영입니다.